이 홍익 인간들이 우리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인류가 다시 엉망진창이 된다. 그래서 홍익 인간들을 키우는 겁니다. 키울 때는 척박한 데서 키웠겠지만 인자는 다 자랐고 척박하지 않다, 이 사회가.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홍익 사행도를 우리는 이것을 하두로 잡고 항상 이거는 놓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아무도 못 해도 되는데 이 홍익 사행도만은 우리가 가슴속에 담아야 되고 몸으로 직접 우리는 걷어들여야 됩니다. 제일 1번, 나는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2번, 나는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3번, 나는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4번,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홍익 사행도만은 홍익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두로 잡고 놓으면 아니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장을 해야 되고 갖추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를 위해서 살고 인류 사회를 위해서 살아가야만 그래야 홍익 인간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내 인생을 마감하는 두 분 다시 윤회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일생이 마지막입니다.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윤회를 하고 육신을 받아 이 땅에 왔으나 마지막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보고 대성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성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어떤 종교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 사회에 쓰던 말입니다. 대성불, 소성불,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가 여기에다가 쓴 거죠. 이거는 사회에서 쓰는 말입니다. 수천 년 전에도 썼던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대성불이라고 하면 내 일생을 불사로 갖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마감하는 사람들, 마지막 일생을 사는 사람들을 대성불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소성불들은 다음 인생을 받아갖고 오기 위해서 뇌를 갖추면서 다음 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소성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대성불, 소성불을 바르게 우리가 이제 지식인들이고 홍익 인간들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가 저런가 설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바른 걸 찾아서 우리 후손들 후배들한테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이것이 홍익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동안거는 아주 중요한 이게 기간입니다. 겨울에 내가 조금 모지름이 있고 잘못하는 게 있고 모순이 있고 이런 걸 잘 만지고 노력한 사람은 내년부터 내 삶이 달라집니다. 자연이 그걸 마련해 주는 거죠. 근데 겨울에 돼갖고 공부할 시기인데 우리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잡담하고 그냥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다른 짓이나 하고 여행이나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랬다면 겨울이 지나고 나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놀러나 다니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내 멋대로 조금 있다고 껍적거리고 뭔가 거들먹거리며 살았고 이런 사람들 공부는 안 하고 내 자신을 안 갖추고 앞으로 뭘 하고자 하는 이런 거를 희망을 열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 거는 전부 다 긋습니다.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좀 더 순서는 이렇게 다를지 몰라도 싹 긋습니다. 재벌일지라도 전부 다 긋습니다. 어떤 집단이라도 전부 다 그 조직을 만드는 힘을 가진 것도 긋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 미래입니다. 후천시대 2013년도부터 이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노력 안 하고 이 사회를 빛나게 살고자 하지 않고 내 자신을 갖추지 않고 내가 홍청망청하고 그냥 사는 사람 거는 전부 다 걷어서 노력하는 사람한테 전부 다 에너지가 돌아갈 것이다. 이걸 천지대공사라고 하는 겁니다. 용어에 붙들어 매이지 말고 시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뜸이라도 이제부터는 바르게 노력해야 된다. 왜? 가르쳐줄 사람이 세상에 왔음이니라. 가르쳐줄 사람이 없을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도 헤매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스스로 이 사회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사회를 배우던 시대입니다. 사회에 이 모든 이 사회에 어떻게 살아온 흔적이 있는 것을 지식으로 책으로 전부 다 엮어놓은 거, 정리를 해놓은 거, 이거를 흡수하면서 우리는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한 겁니다. 이거는 과거 겁니다. 과거 거는 우리가 흡수를 해도 이걸 지식을 갖췄다 해도 이거는 참고서라는 거죠. 앞으로 미래를 열어갈 참고는 될 수 있어도 지금 우리가 사는 때 직접적인 공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공부를 우리가 안 했어요. 그는 공부를 어디서 했어야 됐느냐? 우리가 이는 공부를 하고도 사회를 진입을 해서 뭔가 잘 안 풀리니까 찾아가는 교회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이런 수련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런 홍익인간 공부를 했었어야 한다. 그는 공부를 해야 됨에도 그는 공부는 안 하고 그냥 기복을 하고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거를 그런 걸 전부 다 이렇게 이게 입력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갖고 우리 조직 방법으로 살자 그러고 이거는 그 조직을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몇천 년 전 겁니다. 몇천 년 전에 마련해 놓은 걸 우리는 몇천 년 전에처럼 살자고 이야기하면 미래는 없어요. 그것도 참고였었다 이 말이죠. 요렇게 해가면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그게 성경, 도경, 불경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몇천 년 전에 마련해 놓은 것들입니다. 이걸 참고로 요렇게 살던 사람이 있은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미래를 열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이제 우리 손에 달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술 배양해 놓은 걸 갖고 세상에 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교육은 어떻게 받을 것이며 이 후손들이 어떻게 가게끔 해줄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펼치고 살아야 되는가 이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조금만 바르게 자연 공부를 하고 나면 새로이 잡아가는 기본 지식은 갖추어놨으니까 진리의 지식으로 이 새로운 우리가 갖춤을 하고 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이 이제 꽃이 핍니다. 이래서 새로운 비전을 마련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모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이게 홍익 인간들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안거의 때는 이 사람이 약속하기를 동안거 기간에는 7번을 내가 자리를 열어서 공부를 시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동안거 공부를 계속 연차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 5년 되나요? 한 7년? 그 정도 되나요? 연차로 아직 세상에는 표가 안 나겠지만 이 동안거 공부해 놓은 것이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전부 다 7년차 우리는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1년 1년 막 불어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우리가 100일만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내 자신을 갖추고 노력만 해도 우리가 이때까지 잘못 살은 건 전부 다 정리가 돼서 새로운 인생을 열 수가 있는 시간입니다. 100일은 굉장히 소중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게 겨울 동안 겁니다. 내 모순을 조금이라도 다듬고 노력을 한 사람은 내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내년의 인생에 부닥쳐서
힘든 일이 와가지고 내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동안거 인성 공부예요. 홍의 인간들은 누구나 이제부터 동안거에는 내 자신을 다듬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면서 이것이 참신하게 일어날 때 인류가 동안거 공부를 같이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는 이 교육이 무엇인지를 눈여겨 이제 보기 시작을 하고 여기에 접근하기 시작을 하고 손을 잡고 같이 하기 시작하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죠. 우리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